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그동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서 많이들 걱정하셨죠? 그런데 저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튜브로부터 5월 6일자로 제 채널이 유튜브에 적합하지 않다는 메일이 도착하면서 그날부터 모든 광고가 삭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내주시던 슈퍼땡스도 물론 당연히 삭제되었고요. 이유인즉 제 채널의 전반적인 부분이 재활용을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활용을 하다니요? 저는 다른 사람 영상을 가져온 적도 없고 제가 모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썸네일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올렸는데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AI가 재활용이라고 판단한 기준은 무엇일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니 저는 영상을 올릴 때마다 모든 영상마다 제 소설을 제목을 써서 썸네일을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 소개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재활용으로 판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를 위해선 옵션 1과 옵션 2가 있는데 옵션 1은 나는 이러이러한 채널을 만들었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21일 이내에 항의를 하는 방법과 옵션 2,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승인 받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옵션 1을 선택할까, 옵션 2를 선택할까 며칠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옵션 2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나름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옵션 1을 선택해봤자 그러니까 제 영상이 옳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유튜브가 그렇게 한가한 회사가 아니므로 소통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옵션 2를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가슴이 아프지만 모든 영상을 삭제 후 제 심의를 받기 위한 영상을 오늘부터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3개월 후에는 심의에서 통과되기 위해 썸네일이나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등을 매 회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서 올릴 것입니다. 유튜브가 원하는 것은 창작이므로 이왕이면 다른 작가의 소설보다는 제 소설을 올리는 게 심사 과정에서 한 번에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제 심의를 한다는데 한 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또 6개월 후, 또 9개월 후 언제까지 심의만 받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창작의 소설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앞으로 올리는 영상마다 좋아요나 댓글,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제가 소설을 올림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는 광고 수입은 제로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그동안도 수입은 별로 없었습니다. 구독자가 만 명은 넘어가고 올리는 영상마다 조회수가 5,000회 정도는 돼야 수입이 조금 생기니까요. 그동안은 수입으로는 책을 사는 정도, 그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을 열심히 한 끝에 구독자 만 명을 거의 코앞에 두고 이제 수입이 생기려는 찰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사실 한동안 한없이 나락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3년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유튜브가 재심사를 하는 기준은 이 채널이 구독자에게 이로운 채널인가, 독자와의 소통은 되고 있는가, 좋아요 수는 조회수에 비해 많은가, 독자들이 영상에 들어와서 오래 머물러 있는가 등등을 본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다른 북튜버들은 영상을 같은 걸 쓰고도 잘만 하던데 왜 유독 임혜영 작가의 오디오북만 걸렸을까? 하물며 다른 오디오북은 자기 자신의 소설도 아니고 대부분이 다른 작가의 소설을 읽어주는 정도인데 하고 말이죠. 물론 그래서 저도 한 열흘 동안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재수가 없든 어쨌든 AI가 제 채널을 재활용으로 골라냈으니 어쩌겠습니까?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건 저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제재를 받지 않고 채널이 쑥쑥 성장하기 위해 유튜브의 재활용이라는 의미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 독자분들 중에도 유튜버를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이 있다면 걸리지 않을 요행을 바라고 하지 말고 영상을 올릴 때마다 사진이나 영상 혹은 썸네일을 바꿔야 한다는 걸 기본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지향하는 것은 창작이고 유튜브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썸네일이나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영상에 다시 써먹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 채널이 재심사가 통과되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올리는 영상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응원의 글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혹여 들었던 소설일지라도 문장을 손을 봐서 다듬어 올릴 것이므로 다시 들어주신다면 저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재심사가 한 달에 한 번이었었대요.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서 석 달에 한 번으로 재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5월 5일에 걸렸으니 3개월 후인 8월 4일에 저는 재심사를 신청하게 되겠고 신청하기 앞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간 그 이전에 올렸던 모든 오디오북은 서서히 삭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요즘 저의 기분은 3년의 세월이 제 머릿속에서 통째로 삭제된 기분입니다. 여러분들과 주고받았던 주옥 같은 댓글들도 함께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저를 몹시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5년 후에 걸렸다면 5년께 모두 삭제되어야 할 뻔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는 의미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한 열흘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하지 않는 이 시간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허허로웠다고 할까요? 그래도 다행한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까지 모두 삭제되지 않았다는 것, 앞으로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여전히 친구라는 것. 그동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 걱정해 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과 함께 저를 걱정해 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성장통을 겪듯이 제 채널도 성장을 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